양태 말고 아무거나 올라와라. 에이 진짜 양태라트야. 에이 가벼운데? 에이 젠장아 뭐냐 에이씨 땡. 아유 또 양태야. 아이씨 어? 어 양태 아니다 우후. 네 작은 고기는 놔주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낚시방송 낚시계의 간디.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버기입니다. 저는 지금 수산물 시장이 아주 유명한 문진문진 조문진에 와 있는데요. 여기 놀러는 몇 번 왔었는데 낚시하는 건 처음이네요. 예, 네, 사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조문진으로 오는 버스가 있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예, 네, 진작에 알았다면 자주 왔을 텐데 말이죠. 여기 조문진항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긴 방파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항이 아주 크다는 말이겠죠. 에, 그리고 보이시는 거와 같이 에, 테트라가 높지 않아갖고 진낚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에, 그리고 여기 방파제 들어오는 입구가 찾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저 엄청 고생했어요. 나만 그랬나? 아, 진짜. 제가 꽝치면 사자 잠돔 잡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 제가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저세상 센시티브로 아주 예민한 초감각으로 고기를 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 또 이거 보고 또 방송국 놈들이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처음 올라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잘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방파제 길을 닦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반짝반짝 깨끗하네요. 예, 요런 것도 깔려있고 이거 왜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내항 쪽을 보시면 예, 이게 무슨 배라 그러죠? 바지선이라 그러나? 예, 배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엄청나게 많죠? 예,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예, 내항 쪽에서 낚시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오, 밑에 고기 있다! 저기! 예, 아무튼 내항 쪽에서 낚시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잡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외항으로 던져놓은 우리 블락 드라곤은 혼자서 고기 잘 잡으니까 저는 테트라에 내려가갖고 진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학하러 내려가려 그랬더니 우리 블락 드래곤이 뭐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아이씨,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젠장. 아, 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에이, 젠장. 에? 뭐요? 에이씨. 이게 뭐요, 이게? 에이. 아이씨, 네. 여기도 양태 있는데요, 양태? 아이, 미치겠네. 첫수로 올라온 양태 새끼입니다. 예, 큰일 났어요. 아, 여기도 양태 받친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어떡하지? 일단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뭐가 있나? 걷어봅시다. 에이, 젠장을. 헐렁헐렁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에? 아이, 또 양태 올라왔어요. 아, 여기 그냥 양태 바신 것 같아요. 아이, 젠장아.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던지나면 안 한대요, 그러면? 에이씨, 넌 그만 올라. 야이씨. 지금 낚시한 지 2시간이 다 돼가도록 양태 2마리밖에 못 잡고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부 계획대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씨, 땡. 에이, 큰일 났네.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시는 빨간 등대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포인트를 이동해서 내항 쪽으로 원투를 던져놨는데요. 고기가 안 나올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인트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내항 쪽에 다리다리 도다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자잘한 입질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예, 암튼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 뭐지? 아이, 또. 양태 새끼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젠장아. 예. 아이, 내항 쪽이나 외항 쪽이나 양태 받친 것 같아요. 아이, 시땡, 젠장. 예, 여러분. 도디양태 엄청 큰 놈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 어떤 분들 쪄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손으로 만지기도 싫어요. 아이, 젠장. 야이씨.
어차피 외향이나 내향이나 양태 밭인데 테트라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미친 척하고 외향 쪽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시죠. 엄청난 양태 입질 같습니다. 으쌰! 아, 양태 말고 아무거나 올라와라. 에이, 진짜. 양태 같아요. 에이, 가벼운데? 에이, 젠장아. 뭐냐. 에이씨, 땡. 아유, 또 양태야. 아이씨. 어? 어, 양태 아니다. 양태 아니다. 우후. 여러분, 양태가 아니었습니다. 예. 보리멸 같아요, 보리멸. 오, 엄청 큰데요? 어,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 큰 보리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오, 빵이 어마어마하네요. 오, 대박이에요. 요 놈은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조금 이상하죠? 아이씨, 땡. 아, 이거 테트라 올라가다가 렌즈가 긁혔나봐요. 아이씨, 땡. 이거 물고기 몇 마리 더 잡겠다고 깝죽거리다가 이거 몇십만원 해먹게 생겼네요. 아, 미치겠네. 아이씨, 땡. 입질 있었는데. 오, 입질. 오, 입질. 아이, 시원하죠? 아이씨, 렌즈 아작난 대신에 대물이라도 올라와라, 씨, 땡. 아이씨, 오, 입질. 아이씨, 땡. 렌즈도 아작났는데. 대물이라도 올라와라, 씨. 땡이야, 씨. 아이, 뭐야. 여러분, 정갱이 한 마리랑 보리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오, 예, 원샷 2킬이에요. 아, 여러분, 카메라 렌즈랑 맞바꿈 보리멸 한 마리랑 정갱이 한 마리입니다. 아이, 시댁. 아, 좀 전에 입질을 엄청 시원했는데. 예, 또 보리멸인가봐요. 오씨, 야씨. 아, 레미, 놀레미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오, 황금빛이에요, 황금빛. 오, 대박. 와, 대박. 예, 레미, 놀레미 한 마리. 예, 쥐놀이미 같네요. 예, 놀레미 한 마리를 마지막으로 건졌습니다. 한 2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때깔이 아주 곱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진 주문진 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카메라 렌즈만 아작나고 낚시는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씨, 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웃음과 감동 그리고 힐링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당분간은 깨끗한 바다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오늘 잡은 보리멸입니다. 예, 정확히 자로 재보니까 23cm네요. 오, 대박. 예,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는 다 놔주고 왔는데요. 또 놔주는 영상이 없다고 태클 거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자면, 예, 버스 시간에 쫓겨갖고 한 번이라도 더 던지려고 고기 놔주는 영상은 안 찍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기스가 났네요. 예, 보여드릴게요. 어?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예, 앞에 렌즈가 엄청나게 기스가 났는데, 어, 보인다. 예, 기스 엄청나게 많이 났죠? 아이씨, 네. 아이, 젠장. 예,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암튼, 다음에 봐요. 안녕.